하지정맥류가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왜 생기는 건가요? 하지정맥류는 다리 피부 아래의 혈관이 이제 늘어나서 겉으로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질환으로 알고 있죠. 네.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정맥 안에는 이제 판막이 있습니다. 다리 쪽에서 다시 심장 쪽으로 중력을 거슬려서 위로 잘 올라갈 수 있게 판막이 그 역할을 해주고 혈액을 지지해주게 되는데요. 판막이 고장이 나서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게 되면 혈액이 다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이 되고 모양이 변하면서 외관상 혈관이 울퉁불퉁해지는 것이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판막이 심장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다리에도 판막이 있는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네, 다리에도 판막이 있습니다. 사실 정맥은 심장보다 훨씬 더 긴 이제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네. 훨씬 더 많은 판막이 정맥에 존재하고 판막이 정확하게 잘 기능을 할 수 있게 다리의 종아리 근육이 주변의 혈관을 잘 눌러주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정맥이 늘어나서 외관상 이제 보이는 전형적인 하지정맥류 초기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첫 번째 사진처럼 작은 실핏줄이죠.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보이는 걸 우리가 모세혈관 확장증 얘기를 하고요. 이 혈관이 확장이 되면 이제 거미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거미향 정맥류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혈관이 확장이 되게 되면 살짝 튀어나오면서 좀 꼬불꼬불하게 마치 지렁이가 이제 있는 것처럼 혈관이 보이게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예. 아이고. 심해지게 되면 색소 침착이 와서 발목 쪽에 있는 피부가 까맣게 변한다거나 복사뼈 쪽에 궤양, 피부가 상처가 낫지 않아서 쉽게 말해서 썩어 들어가는 합병증이 또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합병증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예. 오, 진짜 무섭다.